안녕하십니까. 조효수박입니다. 자, 이제 역사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완영이라고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데일리 안에 기고한 글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범법자 박용수 구속과 박근혜 수사 미스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줄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류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50억 뇌물클럽의 한 사람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엄청난 범죄 행위로 구속되었다. 연루된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기에 더욱 비난받을 만하다.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딸까지 부정한 일에 연루시켰는데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나 싶다. 박 전 특검은 2014년에서 15년 우리은행의 사회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에게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있다. 특검 재직기간인 2019년에서 2021년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자, 박영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어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구속까지 하고 재판에 참여한 장본인이다. 그 결과로 청와대 인사, 정부 고위관료, 군 장성, 소위 친박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검찰에 불러 수사받는 인사들이 힘들어했고 심지어 수사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 최경환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용에 대해 건국 이래 최초로 사법 처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수사 중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의 사실을 공포하면서 요란을 떨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승원을 경제적 공동체라는 회귀한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 대통령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당시 법조인들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용어는 법에도 없는 이름이라 어리둥절을 했다. 그 제목을 뒤집어 씌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도덕적이라 호도하여 국민의 공분을 조성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수사 결과를 봐도 박 대통령이 단돈 1원을 직접 받은 게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는데 말이다.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을 보는 순간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긴 해도 국회 법사의 경험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영수 특검이 결론을 낸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 수사는 원점으로 돌리거나 재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박영수 특검이 되기 전에 이미 이처럼 엄청난 범법 행위를 하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 수사에 특검을 할 수 있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특별검사 추천이 있을 때 스스로 제외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특검 임명 전에 박영수의 대장동 사건 범죄 행위를 알았다면 특별검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검찰 내 검사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특별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사와 재판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특검 재직 중에 범죄 행위를 한 점이 기가 막힌다. 그는 특별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통해 1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수사를 해왔는지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국민은 박영수의 대장동 사건의 범죄에만 초점에 맞출 게 아니고 이처럼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작태를 제대로 파헤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시하고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정말 글 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쓰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